포도밭에 일하러 시골에 가는 판판남의 주말의 시작. 인정합니까? 네? 인정해요? 왜 대답이 없어? 용팔아, 삼촌 또 왔다. 포도 따러 왔다. 민지야. 용팔아. 어디 있었어? 귀여운데. 용팔아. 용팔이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용팔이는 산책을 한 적이 없어서인지 몹시 흥분 상태네요. 산책 교육도 안 된 것 같고 갑자기 교육이 될 리도 없고 일단 좀 최대한 제어하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처음보다 좀 나아졌네요. 처음에는 완전 흥분 상태였는데 이제 좀 안정이 된 듯. 날씨 좋고 바람도 솔솔 불고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맞지 용팔아? 어? 용팔아! 아유. 용팔아 이뻐 안 이뻐? 이쁘지? 어? 산책이 교육시키고 있대 지금. 아유. 이뻐 안 이뻐 이거 사? 너 혼자 이렇게 또 혼자 가면 어떡해. 같이 가야지. 너 힘만 들잖아. 나 같은 거구를 끌고 다니는데. 맞지? 아, 이제 교육이 되네. 멈추는 멈추고. 아. 똑똑한 갠데. 아이. 너 올 때마다 산책시켜줄게. 알았지? 어? 야, 이쁘다. 뭐예요? 밤 따고 있어요? 아이고. 밤? 아 됐다. 아 됐다. 도토리 엄마 어떻게 도토리네? 까는지. 엄마 도토리네. 도토리 어떻게 까는지 모르겠어. 도토리 잘 까면 되지. 어 이거 까면 돼. 그냥 값 쉽지. 우와 도토리다. 민지. 도토리 맞네. 아빠. 밤. 우와 밤이다. 민지야 밤. 오 밤. 어 저 밤 맞네. 아니 이제 미워. 야 밤 이쁘다. 예쁘지. 밤 밑에도 있네 저기. 아, 엄마, 아 여기저기 맞네. 엄마가 여기 가보라 그랬거든. 어 여기 모기 많은 거 아니야? 조심해야겠다. 나 더워가지고 아직 엄마 여기. 아 모기는. 내가 드릴게 엄마. 야 그거는 버리는 거야. 아니 내 신발로 하는 게 낫겠네. 밤 껍질이야 그거. 내 장은. 근데 자기가 이걸 짝이다. 자기가 이걸 안 해봐가지고 이 사이를 벌리는 걸 할 수 있어? 어, 내 저번 해봤는데. 진짜? 여기 지금 보이지 이렇게. 어. 한번 뭐 해봤어. 이렇게, 이렇게 해봐 그럼 이거. 아 저 밑에도 많다 자기야. 저 밑에 굴러갔다. 응 어, 많아. 근데 이거. 이거 이거 아따가지 같네 이거. 이거는 아직 애기밤이라 그러거든요. 좀 갈색된 밤이지. 그거 해봐. 그거 해야지. 애기밤 안 돼. 저기 저 굴러간 거 있잖아 저거. 어. 저거 해봐. 저 밑에 있네. 자기야 민지 도토리 되게 많이 넣었어. 보자. 내가 까뒀어 이거 안에. 도토리 보자 민지야. 아이고 많이 주던데 도토리. 도토리 다섯 개. 어, 도토리 부자네. 얼굴 보니까. 여기 도토리. 계란을 끓이게 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너무 많아. 여기 가야지. 도토리 묵혀 먹을 수 있으려나? 아니 그 정도는 안 돼. 아 자기 빨리 저기서 주워 와봐. 알았어요. 아빠 그러다 뗄래? 남의 꼴을 따면 안 되지. 남의 거 따면 안 되지. 아 이거 우리 거구나.
용팔에 우르마무 난리네 난리. 낑낑낑낑. 때가 심해. 도토리 보자. 확인하자. 도토리 얼마나 있어? 얘는 썩었다. 그다음 보자. 도토리 좀 보여줘. 도토리. 윤지가 걸음걸이가 어기적거기적 이상하더라니. 어이구 도토리가. 언니 꺼내줄게. 박민지. 어이구 많다. 몇 쪽도 있어. 반대 쪽도 있습니다. 주머니에 도토리 많네. 아유, 야 비비탄 왜 나와 씨. 박민지? 안 돼. 박민지 주머니에 숨겨온 거야? 아니. 앉아. 안 돼. 앉아. 벌칙이야. 벌칙이다. 앉아. 앉아. 아니. 벌칙이야. 신발 벗어. 올라가. 밥 많이 줬네. 분쌤 이만큼은 줬네. 나 생밥 먹고 싶어 이거. 어 깎아줄게. 생밥 맛있는데. 생밥은 이거 이런 거 하얀 거 먹어야 돼. 이 가시 조심해 이거. 이 가시 왜 두고 왔어?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 벌칙. 이제부터 까불면은 나한테 까불면은 여기 올라가는 거야 앉는 거야. 여기. 벌칙 받기 전에 이미 사고 나겠는데. 염소가 있는데 너무 귀여워. 염소 봤어. 염소 우리한테 뭐 계속 가까이 다가오면서 매. 네 계속 말 걸더라. 아 염소가? 어 우리가 그래서 내가 네 하면 계속 또 네 하고 염소 보러 가자. 또 가? 염소 찍으러 가야지. 땡보네 땡보. 아니 아이패드가 있는데 얘네들 민지는 왜 아이패드를 안 보는 거야? 아이패드 있는데 왜 그걸 보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만 보면 좋대. 큰 걸로 봐. 아 민지는 좀 붉을 때가 힘드니까 그렇지. 세워서 있으면 좋은데 자기가 그거 안 샀잖아. 또 내 탓이네. 이거 먹었어? 진짜 옛날 집이다. 대박. 음메 소리가 들리네. 어? 염소네. 음메. 음메. 염소다. 염소다. 꼬리 흔드네. 염소가. 염소 매매. 매매 그래. 재밌네. 어 그러네 잘 보이네. 두 마리 있네. 근데 쟤만 울어 얘만. 얘 목소리가 좀 특이하다. 원래 그런 게 염소들이? 아 원래 그런가? 꼭 말하는 것 같잖아. 묶여 있어가지고. 그래도 달려오는 건 무서워. 안녕 갈게. 달려오네. 안녕. 냄새 이상하네. 아빠가 너 이건 괜찮아 지라. 이건 상관없어. 아빠 이거 돈 남아서 텔레비 고수 넣고 있어. 아빠 고수 좋아해요? 어? 고수 좋아해. 아, 아빠는 허리가 낫는 게 뭐야? 아니 눈이 응.
눈알이 응? 튀어나오려고 해. 닮은 걸 집에. 아이스크림 먹는 거 맞지? 야, 닮은. 그래야 되잖아. 아, 엄청 달대요. 이런 게 봐요. 어, 달다 걸려? 뭐지? 이런 게 바로.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으니 일을 해야죠. 포도밭에 가서 포도밭 그 사나이 도토리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도토리 묵? 도토리 묵은 도토리가 많아야 되잖아. 생각나는 게 도토리를 할 수 있는 게 공기놀이. 도토리 공기 작은 거 몇 개 골라가지고 공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공기놀이 도전해 보겠습니다. 공기를 좀 못해서. 응? 뭐야 아, 공기 성공했다, 자기야. 공개해봐. 다 이렇게 이거를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공기는 돌을 잔뜩 놔.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떨어뜨리면은 거기서 스탑. 오, 잘한다. 오. 끝! 우와, 대박. 손이 작아서 그런가. 난 잡히지도 않던데. 아니야, 이거는 기술이야, 기술. 포도밭에 끌려온 도시 남자 팜팜남의 주말 일상. 여기가 작업의 현장입니다. 샤인머스켓 포도 다 따야죠. 이거 주문 받은 게 많아서. 잘 익었다. 딱 잘 익었네. 잘 익었을 때 색깔이다. 확실히 이거 경과는 확실히 빼야. 아, 잘 익었다. 아니 뭐 뭐 이겨? 네. 잘 익었다. 너무? 어? 작은 걸로 두 개 넣게. 그럼 더 실어갖고. 아니 이게 3kg 900 몇 얼마야? 얘는 맛있겠다. 이런 게 맛있어. 그거 두 개 넣자. 사이즈 적당한 게 맛있어. 너무 커도 맛없어. 이게 근데 상한데 큰 거 좋아하는데. 너무 큰 것도 맞았어. 적당한 사이즈였어. 이 많은 포도를 언제 다 수확하고 판매를 할지. 진짜 많네요. 와, 이거 언제 다 따냐. 일단 오늘 내일 가져가고 발송할 거 수확하고 갑니다. 또 와야 되나. 포도를 수확하고 갑니다. 용달차에 실려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갑니다. 힘드네요. 맛있겠는데. 맛있게 보이면 주문 좀 하세요. 영상 밑에 주문 링크 달게요. 주문해 주세요. 탈출은 오직 주문뿐. 포도밭 노예. 어디 가냐? 마네킹. 어, 무서워. 무섭지 않아? 마네킹이다. 가짜야? 어, 뭐야, 고양이잖아. 뭐야, 이거. 깜짝이야. 봐보면 무섭겠다. 진짜 같이 보이잖아. 어? 아, 분위기 오싹하네.
커피 한잔 사고 테이크아웃 옵니다. 명의신까지 사면 이제 집에 가야죠. 무주 뽕다방 옛날 전화인데 전화 한번 걸어볼까요? 여보세요. 영수빈이 보고 싶었어. 어디야? 미친놈. 왜? 옛날에 그랬지 않나? 하늘 너무 이쁘다. 경치도 좋고. 아 이제 집에 갑니다. 빠이빠이 무주여 영동이여 안녕. 또 만나자. 뭐 어차피 또 올 거지만 빠이빠이. 왜 묶여있냐? 너 원래 풀려서 돌아다녔잖아. 어? 왜 묶여있어? 안 좋은 일 있었어? 어? 무슨 일이야? 응? 가자.